결과를 갖고 있는 두 팀이 만났는데요. 2022 K3리그 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경기 포천종합운동장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만근 감독이 이끌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김정민 골키퍼, 김태은, 강영훈, 이충, 조한욱, 서명식, 이규로, 인준현, 김영준, 오희찬, 노영훈 선수가 출전합니다. 자, 이어서 원정팀 강릉시민축구단의 11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도근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황한준 골키퍼, 윤선호, 지병우, 김민혁, 양기훈, 김보섭, 유호성, 차승현, 백승호, 준희호, 심광호 선수가 출전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 주황색 유니폼의 포천시민축구단, 오른쪽 흰색 유니폼의 강릉시민축구단이 위치를 냈습니다. 살짝 띄워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쪽 떨고 났습니다. 돌았으면서 쭉 막아냈습니다. 정면으로 향합니다. 가벼운 파울로 미리 끊어두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공간이 넓게 보였는데요. 가슴으로 떨고 났습니다. 슛!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도 김영준. 역시 김영준은 수비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드는 움직임도 좋거든요. 네. 양기훈이 조금씩 끌고 올라옵니다. 앞쪽 전지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네, 이런 패스가 필요했던 거고요. 그리고 먼 거리 슈팅 높게 떴습니다. 네, 준효 선수를 견제하느라 다른 선수들에게 찬스가 날 수 있습니다. 높게 헤더 떨어졌습니다. 슛! 골! 역시 강릉시민축구단의 주인공은 준효입니다. 야, 강릉이 그동안 오늘 고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단 한 번의 찬스를 살립니다. 그렇습니다. 준효 선수가 역시 알아도 못 막는 선수 아닙니까? 태은. 김태은 3명 사이 밀어줬어요. 오른쪽 측면 인준현입니다. 띄워주는 패스 뒤쪽 흘러갑니다. 야, 오히려 수비가 거덜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본인들도 지금 라인 빠졌나요? 자, 왼쪽 측면 박스 한쪽 들어왔습니다. 한번 접어두고 지켜냈습니다. 슛! 아, 높게 떴습니다. 김영욱 선수였는데 네. 네, 지금 수비 한 명을 완벽하게 벗겨냈고요. 오른발에 인준현 코너킥 헤더 높게 뜹니다. 이번에도 김영준. 야, 김영준 선수 헤더로도 골맛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가운데 연결이 됐어요. 네, 좋아요. 김영욱 버텨냅니다. 밀어주는 패스. 자, 연결이 될까요? 박스 안쪽입니다. 흔들면서 왼발 잡아놓고 다시 한번 슛! 또 한번 골문을 외면합니다. 야, 지금은 수비를 완전히 소위 말해서 녹였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네, 지금 자, 그대로 흘러갔어요. 걷어낸 공 멀리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됩니다. 2022 K3리그 5라운드 포천시민축구단과 강릉시민축구단의 전반전 경기 1-0 강릉시민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준이호가 해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은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화면 왼쪽 강릉, 오른쪽에 포천이 위치를 했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서면서 전지패스. 공간 잘 봤고요. 가운데 공간이 네, 허용이 됐습니다. 갑니다. 오른쪽 측면 비었습니다. 그대로 낮게 깔아줍니다. 슛! 골! 들어갑니다.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포천시민축구단입니다. 야, 지금 양기훈 선수가 다소 허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네, 자책골로 기록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측면에서 중앙을 거쳐서 다시 측면으로 돌아나가면서 공간을 열었고요. 내주는 패스 차단됐고요. 강릉의 공격 앞쪽. 잘 봤어요. 자, 전진 트래핑 이후에 돌파 시도합니다. 박스 안쪽 슛! 터설합니다.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유호성. 야, 자, 다음에서 왼쪽 전환. 살려냈어요. 공 살려내면서 동료에게 네, 연결이 됐습니다. 김영욱 살짝 내줍니다. 아크 장면 슛! 나가냅니다. 자, 김영욱 선수의 정교한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네, 또 만들었고요. 지금 오히려 강릉 또 찬스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완벽하게 들었습니다. 네, 터치가 조금 길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버스 터치가 길었습니다. 헤더가 뒤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백승호 쫓아갑니다. 살짝 띄워준 공 박스 안쪽 슛! 골대를 때립니다. 자,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네, 여기 골대를 맞나요? 김정환 뒤쪽 높인 대신에 사실 공간은 좀 더 넓어졌거든요. 자, 이런 패스 좋지 않은데요. 네. 백승호가 갑니다. 백승호 왼발 백승호 슛 그대로 아크장면 슛! 퍼선합니다. 백승호의 왼발 퍼선하고 갑니다. 김정환 꺾어줍니다. 김민혁 크로스 낮게 슛! 자, 준이호에게 걸리지 않습니다. 네.
동료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태클로 공을 끊어냈고요. 공격 진행됩니다. 그대로 원거리 때립니다.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신호를 보냈습니다. 낮게 네, 짧게 올렸는데요. 잡아놨습니다. 슛! 벗어납니다. 주어진 추가 시간 3분은 모두 다 흘러갑니다.